당뇨도 뉴스타트로 쉽게 낫는구나. 당뇨는 뉴스타트로 참 쉽게 낫는 병입니다. 당뇨 고혈압은 환자들도 참 많지만 너무너무 뉴스타트를 하면 너무나 쉽게 낫는 그런 병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낫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시작 우리 원인부터 알아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뇨라는 말은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이다 이런 병입니다. 본래 당은 소변에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변에 당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혈당이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아서. 그 왜 피 속에 당분이 그렇게 많아지냐? 그거를 우리가 뭐 혈당이 높아서 그런데 혈당이 왜 높아지냐? 이제 이렇게 되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혈당이 왜 높아지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세히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거를 쉽게 만드는 재주예요. 네. 어렵지만 제가 설명하면 너무너무 쉬워져요. 자, 여기 모세혈관. 모세혈관. 모세혈관으로 뭐가 흘러가요? 적혈구. 네, 적혈구. 적혈구는 뭐를 가지고 와요? 산소를 가지고 옵니다. 산소. 네. 자, 왜 산소를 가지고 와요? 뭔가를 태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활성산소 얘기를 할 때, 예, 활성산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산소가 오면 어디로 들어간다? 네,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온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라는 자동차의 무엇이다? 엔진이다. 자동차 엔진에서 여러분 연료를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차가 움직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세포라는 자동차 속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사람들의 세포 속에 약 200개 내지 300개씩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세 개밖에 안 그려놨어요. 그 세 개밖에 없으면 몇 기통이에요? 3기통이에요. 그 보통 우리 사람의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은 300개까지 있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을수록 어떤 사람일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이런 팔 씨름하면 이 팔은 별로 안 가는 그 굵지도 않는데 어떻게 팔 굵은 사람을 넘어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근육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팔 굵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이야. 아시겠죠?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300개가 있었더라도 이게 점점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소해서 200개, 150개, 100개 이래서 100개 이하로 떨어지면 아주 피곤한 사람이 돼요. 아이고 기운 없다. 밥 먹을 기운도 없고
그러면서 뭘 먹으면 힘이 좀 날까? 자꾸 먹는 것만 찾아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봐야 힘 안 나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왜 감소했느냐?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더 많이 올려야 힘이, 에너지가 생산이 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첫째,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이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세포 속에 많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은 안 쓰면 점점 우리 이 생명체는 다른 물건들은 쓰면 쓸수록 낡아지지만은 우리 몸은 잘 쓰면 맨날 새로워져요. 이게 생명체의 특징이야. 그게 이제 물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는 새거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점점 낡아집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들은 아직도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쭉 10대를 지나서 20대 그래서 이제 30대까지 손흥민은 지금 30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30 지나면 몸값이 뭐예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뭐요 완전하게 됐다가 이제 노화가 오면 그때부터 점점 낡아지는데 그래서 모든 물체는 뭐 낡아지기만 하지 절대로 이렇게 새롭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생명체의 특징은 그렇게 점점 낡아지는 현상을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열역학 제2법칙. 그래서 이 생명체 안에서는 엔트로피가 역행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 열역학 법칙에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 당분이 들어오고, 자, 여기 이제 산소가 있고, 그 다음 피 속에, 모세혈관 피 속에, 이 점점점은 뭐예요? 이게 당분입니다. 당분. 이게 당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포는 바로 모세혈관과 딱 접촉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세포핵이 있고, 여기에 염색체가 있고, 이제 유전자들이 염색체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미토콘드리아 네 개만 그려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소는 이 분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세포 속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는데 이 당분은 분자량이 좀 커서 이 세포막을 이렇게 산소처럼 그냥 통과는 못해요. 그래서 이 당분이 통과하기, 미토콘드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문이, 당분이 통과하는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을, 그냥 문이라고 알고 있는 게 막 편합니다. 좀 더, 여러분 유식하고 싶으시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막 통과, 당분 통과문 막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에 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여기에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때 이게 스위치가 있어요. 그 뭔가가 와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눌러주는 물질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여기에 췌장이 있는데 이 췌장에서 뭐를 생산해요? 인슐린을 생산해요. 인슐린을 생산해서 이 인슐린이 피 속에 들어와서 이 스위치를 눌러주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문이 열려야만 피 속에 있는 당분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와요. 산소가 와서 저 엔진,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당분이 타야 돼요. 당분이 타야 돼요. 당분이 타면, 뭐가 나와? 예, 네, 전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예, 네, 에너지가 생산돼요. 화력발전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타려면, 여러분, 당분이라는 연료가 들어오고,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이게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전기차가 점점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구식이 돼가고 있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휘발유차, 내연기관 일대는 이제 제 차는 구식이에요. 기아 소렌토인데 12년 된 차예요. 요즘 팔면 200만 원 줄까 말까 한대요. 근데 차가 너무 잘 가가지고,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차를 타려면은, 자, 지금 우리 차 엔진에 휘발유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와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와 있어, 아니, 와 있어. 와 있어요. 이제 뭐만 있으면 돼? 예, 휘발유 들어와 있고, 산소가 와 있어도, 뭐가 없으면, 뭐를 안 걸면, 시동을 안 걸면 전기 생산 안 해요. 시동을 걸어야 돼. 시동을 건다는 것이 엔진 안에 무엇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스파크. 전기 스파크. 찌찌직, 찌찌직. 찌찌찍 하면 팍 하고 폭발해요. 그래서 그 차를 시동을 걸어가지고 차를 계속 서울까지 2시간 반을 운전해 가는 동안 계속 뭐가 공급되고 있어? 스파크가 공급돼. 그래서 엔진이 비싼 엔진은 그 스파크를 보내는 뭐예요? 속도가 빨라. 그래서 1초에 스파크를 보내는 속도가 더 빨라. 스파크를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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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들이 타는 배, 뭐 이기통,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뭐 그런 걸 통통배라고 그래. 찌지직 할 때마다 퉁, 또 찌지직 하면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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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비싼 차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힘은 좋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기통차를 타고 강원도 산길을 달리면 뭐라 그래요 차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근데 팔기통차 타고 가면 뭐예요? 잘 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연비는 훨씬 더 먹죠. 그렇죠. 우리 몸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돼 있어. 우리가 그냥 살고 그냥 운동하고 이런 게 아니야. 치밀한 과학적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이게 몸이 우연히 생겨났다. 이거는 말이 안 돼. 과학적 법칙을 따라서 다 치밀하게 설계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요즘도 자동차 그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유전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 있어. 거기서 다 조절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진화가 됐다 하는 말은 자동차가 거저 나왔다는 말과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좀 아이고 답답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시계가 거저 생겼다. 요즘 이제 자동차, 뭐, 비행기,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와야 된다? 미토콘드리아에 스파크가 와야 된다. 스파크. 지지직. 아시겠죠? 저 스파크는 뭘까? 생기예요.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특별한 주파수로 만들어서 거기다 쏘는 거예요. 예, 미토콘드리아다. 그럼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멋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주파수를 특별 주파수로 변화시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치치치치치치 하는 거죠. 아, 참. 그리고, 자, 이제,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알고 보니까 운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운동 부족에다가 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부족해지는 이유. 자, 뭐냐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파괴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겠어? 첫째, 운동 안 하는 사람. 그렇죠? 운동을 해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운동을 꼭꼭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조금씩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 별로 안 피곤하네. 이 정도면 내가 참 피곤했는데 안 피곤하네. 이제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참 우리 몸은 써야 돼요. 아시겠죠? 과로하면 안 되지만은 항상 운동을 하고 사용. 하야 그래야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유지가 되고 심지어는 심지어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나이가 많아도 예, 증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근육도 점점 굵어지고 발달하고 그래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는 대개 한50 이후면은 그때부터 근육이 점점 감소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무선적 이야기, 통계적 이야기입니다. 통계로 보면 맞아요. 50 이후면 근육이 점점 퇴화해요. 저는 통계라는 거는 통계고 나는 통계에 속하고 싶지 않다. 현대의학이 지금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의학 공부를 할때 다 통계야. 통계적으로 이렇게 된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나 내가 그 통계에 속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 사고방식,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 생명은 엔트로피 법칙을 역행한다. 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죽긴 죽겠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활발하게 건강하게 살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우리 동서가 있는데 이 동서가 저 아파트 짓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뭐요? 엄청나게 벌어.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뉴질랜드 거기 가면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뉴질랜드에 그 밀포드 트레킹이라는 그 코스가 있는데 와 거기는 제가 한번 TV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야, 언젠가는 밀포드 트레킹을 한번 가야 될 텐데.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 제 실력으로는 제 혼자만 갔다 올 정도는 되지만 이 마누라 안 데리고 갔다가는 쫓겨난다고. 그래. 그래도 이제 못 가고 있는데 우리 동서가 형님 이번에 한건 잘했습니다. 형님 밀포드 같이 가시죠. 제가 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 가면 4박 5일을 산속에서 계속 한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계속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은 걸어야 돼요. 그 굉장한 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체력 단련을 좀 해야지. 그냥, 준비 안 하고 가다가는 못 가요. 그렇죠. 쭉 가면서 해가 질 정도 되면 숙소가 나타나. 산속에 숙소가 있어요. 아주 잘 해놨어. 그런데 그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로
그러니까 비싸지. 헬리콥터로 음식을 실어 날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아주 거하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물에 젖은 거 있으면 다 말리고, 건조시키고, 이제 이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샌드위치 탁 사먹고, 싸먹고, 이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집 사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 이래가지고는 헬리콥터 타고 또 돌아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 그래도 이제 수시로, 운동을, 하라 그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만 보니까, 우리 집 사람 배낭 메고 그 완주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배낭도 내가 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2인분 짐을 메고 가야 되잖아. 여러분, 세상에 7시간을 걷는데, 와, 2인분 짐을 지고 간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배낭을 사가지고, 두 배 무게로 돌을 넣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점 더 무겁게 해가지고 출발 직전에는 딱 15kg를 이제 질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두 사람 짐을 지고 제가 무사히 갔다 왔어요. 그런데요, 막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도 피곤한 줄 몰라. 모르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 4박 5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몸 컨디션이 막 엄청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뉴스타트를 하고 왔어. 뉴질랜드식 뉴스타트. 그래가지고 그게 4년 전이에요. 4년 전. 그 너무 좋아서 한번 또 갈라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 가고 있어. 자, 근데 그 4년 동안 제가 매일매일 15kg를 지고 등산을 해요. 하루 걸러서. 그러니까요, 이 다리 힘이 엄청 좋아지고, 뭐 근육량이 준다고요? 내가 80인데 지금? 허벅지가 막 이렇게 되고, 장딴지가 막. 와,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근육량이 줄고,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 통계, 내가,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통계대로 돼요. 그러나 나는 통계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암 진단을 받았다. 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병원서는 뭐라고요? 당뇨병. 나, 안 나? 안 낳는다 그래요. 그건 통계 수치요. 그래서, 당뇨는 안 낳는구나. 암은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6개월 후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 통계대로 돼. 그거를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그 통계에 속하면, 통계대로 돼요. 그러나, 이야, 뉴스타트에 오니까 뭐가 있잖아? 생기가 있잖아, 생기. 생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낡아지는 엔트로피 법칙을 뭐예요? 역행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탁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모든 면에서 여러분 통계를 통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저기 뒤에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죠, 제 뒤에. 그렇죠? 아니, 어디 뒤를 보고 있어요. 손 더 드세요, 옥년 씨. 우리 옥년 씨가 돌아왔어요. 폐암 말기. 네. 병원서 가만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보시면, 저분이, 아, 저러니까, 저 폐암이 날 수가 있었구나. 그 끼를 보여줄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작년이었죠? 그렇죠. 1년, 예. 네. 그래서, 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나 폐암 말기인데 나 다 힘내.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동영상으로 안 보고 우리 옥년 씨가 실제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팍 계속 줄어들까요? 그럼 이거 기억하세요. SOD. 노란색 물질. SOD.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돼요? 분해돼 버립니다. 무엇과 뭘로? 예, 산소와 물로 분해돼 버려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 안 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쑥쑥 줄어가지고 맨날 아이고 기운 없다 이런 사람은 SOD가 생산이 안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아이고 기운 없어라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며느리를 너무 미워하는 시어머니. 고년 아주 나쁜 년이다. 그러면. 기가 맨날 막히잖아. 전현이 우리 아들 다 죽인다. 뭐 맨날 이래서 하면, 예, 네. 기가 막혀 죽겠다. 이러고 살면 그런 사람이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어떻게? 선택하시라, 이 말이야. 적극적으로 다른 말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악착같입니다. 그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악착같이 하세요. 건강이란 거 악착같이 지켜야 돼요. 티미하면 뭐요? 아, 안 살 귀찮다. 이렇게 되면 그냥 내리막이야. 그래서 하루 또 자 운동하자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냥 오늘도 피곤하다 뭐 이렇게 되면 뉴스타트가 안 돼. 그래서 악착같이 하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할 때는 한국에 가끔 나와서 1년에 한 3번 나와서 이제 한국 사람 뉴스타트를 뭐 저 양평 뭐 한화콘도 뭐 이런 데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근데 제가 한국 나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오시거든. 오시는데, 그럼 어머니하고 이제 한 방에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제 새벽에 한 5시쯤 돼서 저는 막 피곤해서 이러고 자는데 우리 어머니는 5시에 딱 깨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전거 타기. 샥샥샥샥.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하고 같이 잘 때는, 응? 막, 조금만 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악착같이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 9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92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병들 다 없어지고, 예, 뭐 고혈압 뭐 이런 거 뭐 다 없어지고, 치매가 와가지고 좀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SOD가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은 그 이런 SOD라는 물질, 이런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항산화 물질. 왜? 활성산소가 파괴하는 작용이 미토콘드리아나 세포막이나 이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주는 하나님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산화를 방지시키는 물질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계획적이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었다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건 없어요. 현재, 현재, 현재. 그러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미래를 내다봐야 있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데, 암 걸릴 거라는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벌써 다 죽었지. 뭐, 이 지구상에 인간 하나도 안 남아놨지. 그 미래를 내다보고, 야, 얘들이 이제 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암도 걸리겠구나. 그럼 내가 T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뭐예요? 이 빨간색 유전자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생기를 주면 이게 유전자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해놔야지. 계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이 SOD를 생산하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웃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요, 저는 이거 악착같이 했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놈이, 아들이, 여러분, 마약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마약을 과잉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정신이 돌아버렸어. 통계적으로 하면 뭐예요? 끝이에요, 끝. 걔는 정신병원에서 평생 살아야 돼. 그러나,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웠을 때는 뇌세포는 절대로 새로운 뇌세포가 나타나지 않는다. 망가지면 그걸로서 끝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뇌세포도 망가져도 다시 새로운 뇌세포가 등장할 수 있도록 뇌줄기세포라는 게 있다. 근데 그거를 이 아빠가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그럼 이제 지금 마약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해, 앞으로? 그러니까 아들 생각만 하면 뭐예요? 우리 딸도 그랬어. 딸은 감옥을 갔어, 마약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앞길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맨날 그때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뭐, 막 손을 모으고, 막 중얼중얼 하고, 막 계속 하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안 하고, 막,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뭐요? 맡기고 나는 내일 열심히 하도록 해 주세요. 그게 제일 뜻이었어.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 사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당신 아들이고 당신 딸이지, 나는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생기를 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 어떻게 될까? 얘들이 어떻게 될까? 그 이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왔다 하면 뭐예요? 전 그 거부해서 어떻게 웃자. 내가 맡겼잖아. 여러분. 근데 그게 다 여러분. 그게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착 다 해결돼 버렸어요. 예, 놀랍죠. 예.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폼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다 해보고 실전 경험을, 정말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요. 무지무지하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 자, 그래서 하여튼,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올라 그러면 어떻게? 막아버려야 돼. 그리고 웃고 노래. 그래서 뭐 전 수시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막 약간 미친 거지. 미쳤다고 옆에서 보면 미쳤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걸 가지고 맨날 질질 끌려가 끌려가면 계속 유전자 꺼지고 나쁜 결과가 나오는데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 악착 같이 하세요. 자, 당뇨병으로 돌아. 자, 그래서 스파크. 생기가 오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타고 이제 산소가 들어가서 당분을 태워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러면 당뇨에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든 사람이야. 운동 안 하는 사람. 맨날 뭐예요? 신경 너무 많이 써. 베타파 사람들.
뻔하죠, 뭐. 그렇죠. 너무 쉬워. 알고 보면. 자,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당뇨병의 원인이 뭘까?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돼서, 이 인슐린이 이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문을 열면 당이 들어간다. 그런데 당뇨병은 보니까, 이 문이 안 열리는 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문이 안 열린다,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의사들이 내린 결론이 뭐게? 아하,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인슐린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데 이 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슐린 생산이 안 돼서 그래서 이 문을 못 여는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 방금 제가 얘기한 그 결론에 해당하는 당뇨병은 또 다른 당뇨병이 있어요. 소아 당뇨병은 그래요. 소아 당뇨병은 이 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슐린이 생산 안 돼가지고 이걸 못 누르니까 그런 거지. 어른들이 걸리는 당뇨병은 그게 아니야. 소아 당뇨병은 본인의 T세포가 환자 자신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췌장을 공격합니다. 네. 췌장 속에 인슐린을 생산하는 그 베타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베타세포를 공격하니까 베타세포가 자꾸 죽으니까 인슐린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성인 당뇨병, 어른 당뇨병은 안 그래. 그 우리는 성인 당뇨병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중이 돼서, 나중이 돼서 이제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하루에 얼마나 생산하는지 이를 측정하는 기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 성인 당뇨병 환자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부족하지 않아. 인슐린 생산량은 뭐예요? 정상이야. 그런데도 당뇨병이야. 와, 이래가지고 이제 헷갈렸어요. 그럼 이게 뭐야? 인슐린은 정상으로 생산돼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인슐린이 여기 가서 누르면 당뇨병이라는 병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정말 고민 많았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야. 자기들이 우리가 이때 같이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이걸 이제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생산돼서 이게 정상적으로 와서 초인종을 눌러주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건물들은 다새 건물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가면, 미국의 대도시 가면 그 옛날에 지은 빌딩들이 있어.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도 뭐요? 이게 눌러도 잘안 눌려. 왜 그래? 왜 그래요? 낡았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 이 초인종이 이게 낡아가지고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예민하게 반응을 못한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의 초인종은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둔해져서 그렇다. 근데 둔해졌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지를 모르지. 왜 둔해졌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의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과학자가 뭐를 발견했냐면 아 이게 이 초인종을 이 초인종이 뭔가를 이렇게 덮개가 있어가지고 덮여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눌러지지가 뭐요? 아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누르려면 인슐린을 뭐요? 왕창 줘야 돼. 네, 본인이 생산한 인슐린보다 더 많이. 그렇다는 사실이 발견됐어.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덮개가 없어. 그 덮개가 어디서 오냐? 이 덮개는 특수한 단백질 구조예요. 그 덮개는 보니까 여기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놓고 있는 거야. 그거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 바로 자, 덮개를 덮어 놓는다는 말은 문 열겠다는 말이요, 안 열겠다는 말이요? 안 열겠다는 뜻이야. 이 사람은 문 열 필요가 없어. 자,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 결국 이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어떤 뜻에 반응해서 문 안 열겠다는 뜻에 반응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운동 안 해, 운동. 운동 안 해. 운동 안 하면 힘을 생산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문 열어 안 열어? 나는 문 열기 싫다는 얘기지 뭐. 바로 그래서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야? 운동 안 하는 사람 또. 운동 부족. 운동 부족. 또. 예? 네? 자, 고지방 식사. 아시겠죠? 자, 제가 이미 보여드린 거죠. 고지방 식사. 삼겹살 이런 거. 옛날 제가 의과대학에 댕길 때는 대한민국에서 당뇨병 환자를 저는 그 큰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 한 사람도 못 보고 졸업했어요. 없었어. 그게 1960년도예요. 응. 없었어, 당뇨병.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수님들도 한국 사람은 당뇨병 잘 안 걸리는 체질이라 그랬어. 근데 이제는 세벨 있잖아. 그렇죠? 무슨 체질은 체질이야. 그게 이제 식생활하고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세혈관, 이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요게 뭐예요? 적혈구가 통과하는 거죠. 모세혈관이고. 그래서, 삼겹살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예,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 적혈구들 서로 끈적거려 붙어버려. 그러니까, 모세혈관에 곳곳에 이렇게 막힌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탈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산소가 가야 탈 수 있어. 그 산소가 안 오니까, 안 오도록 맨날 삼겹살만 이때는 처먹는다 그랬대요. 처먹고 살면 나는 문 안 열겠다는 얘기지 뭐. 그러면 이 사람은 문 안 열겠다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뉴 스타트의 기본 여건은 이런 고지방 식사 뭐 이런 걸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방 식사 운동 부족과 그다음에 고지방 식사 그다음에 또 자 여러분 이제 저 그림 보면 원인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스파크가 안 오면 당뇨병 걸려. 그렇죠? 맨날 뭐예요? 기가 막혀. 그 저는 옛날부터 이제 이런 이론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들 때문에 막 그런 고민이 와도 어떻게 살아남을 방법이 뭐예요? 내가 맨날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고민하고 있다면 나도 뭐 당뇨병 문제 없어. 문제 없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와하하하 웃어야지 뭐. 노래 불러야지. 예.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몇 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밀어붙였더니 다 해결, 다 정상화 됐어. 예, 놀랍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암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암이라는 병에 직접 걸려본 일은 없어요. 그래도 이건 정말 암 저리 가라. 그리고 암도 살짝 걸려봤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꿈을 꾸는데 이제. 친구 의사 병원에 놀러 갔어. 옛날에 친하게 지내던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인마 너 어떻게 건강검진 좀 해봤어?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해. 뉴스타트만 하면 되는 거지 뭘 뭐. 그러더니 야 그래도 가슴 사진 한번 찍어봐야지. 그래서 그래 오케이. 찍어주고 싶으면 찍자. 그 턱 찍었어. 그 이제 가슴 사진 찍으면 그 뭐 금방 나와요. 금방 와서 턱 갖고 나와가지고 척 걸었어. 제가 와 폐암이야. 폐암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니야. 와. 눈앞이 캄캄. 그러다가 전화가 딱 왔어. 눈을 뜨니까 꿈이야. 제가 꿈꾼다고 그랬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암 진단을 받는 순간에 그 기분. 와. 억장이 뭐요? 확 뭉개지는 그거는 제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맨날 기가 막힌 것, 스트레스가 막
큰 많은 사람.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결국 여러분 이 뉴스타트 강의 남은 부분은 어떻게 이 스트레스와 싸울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원인 요소를 어떻게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리고 운동하죠, 건강식하죠. 그러면 내 뜻이 뭐예요? 나는 문을 열고 싶다. 이 뜻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하죠. 노래 부르죠. 그러니까 노래 열심히 부르세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내 뜻을 강력하게 전하면, 생기 주시는 분에게 전하면, 즉, 이게 행동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문 열겠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지 못하니까 생기 주시는 분이 문 열어주세요. 그 선택이에요. 그 선택하면 그 선택대로 결국은 뭐예요? 본래 이 내가 문 안 열겠다, 뭐 그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계속 덮개가 필요해, 안 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계속 덮개를 이 유전자가 생산해내요. 그 환자의 뜻대로. 예. 그러나 내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저 초록색 유전자, 덮개 생산하는 유전자. 그래서 이 덮개를 우리 의사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레지스틴이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트. 레지스트가 무슨 말이에요? 예? 네? 저항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 하면 그래서 레지스틴이라고 부르는데, 즉 인은 인슐린, 저항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초록색 물질. 그래서 이 레지스틴을 여러분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이제 먹는 음식도 바뀌어. 이제는 삼겹살 같은 거 다시는 안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뭐 어떤 사람은 뭐 맨날 햄버거만 먹어도 건강하더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햄버거 안 먹고 뉴스타트하면 더 건강하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꾸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담배를 하루에 두 각씩 피우는데 그 사람 95살까지 살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거 이 사고 방식을 바꿔야 돼. 그 사람이 담배를 안 피웠다면 뭐예요? 훨씬 더 오래 살 거예요. 더 건강하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뉴 스타트라는 것은 이런 사고 방식 자체가 확 바뀌어야 돼. 확 바뀌어야 돼.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런 사고를 저는 통계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통계적. 그 통계적으로 내가 이 세뇌가 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거를 모르고 계속 당뇨약만, 인슐린 주사만 맞고 당뇨약 먹고 그래봐야 평생 치료해야 돼. 그렇죠? 평생. 그러니까 안 낫는 거라는 말이 통계적으로 맞는 말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뉴 스타트를 하면요. 신나게 뉴 스타트를 하고 있으면 혈당이 팍팍팍팍 떨어져요. 놀랍게. 예. 그래서, 근데, 맨날 뉴 스타트 와서도 맨날 서울하고 통화하는 사람들 있죠. 저 골치 아픈 얘기 막. 아니, 그게. 여러분, 투병할 때는 그런 투쟁은 하지 마세요. 병하고만 투병해야지. 온 세상사들, 복잡한 세상사, 그게 병의 원인인데.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일단 탁 끊고, 여러분, 뉴 스타트로 당뇨병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